자, A가 음수일 때, 다음 중 내과 그 값이 다른 하나는 해주죠. 이거는 마이너스 A로 나오겠죠, 그죠? 자, 이거는, 이번은 A 제곱되고,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3번을 보게 되면은, A, 루트 A가 되고,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A로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음수죠? 이거 양수죠. 분모가 음수일 때만 합쳐질 때, 그죠?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지만은, 이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그냥 합칠 수 있죠. 이거 A, 루트, 바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됐죠? 그럼 A, 루트,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이걸 AI가 되잖아요. 이건 값이 다르네, 그죠? 자, 4번을 보게 되면은, 자, 요거는 루트, 이건 A 제곱이 되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항상 해냈죠? 이 나오고,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루트 마이너스 A, 루트 마이너스 A죠. 자, 이 뭡니까, 이거? 이거 양수죠. 이것도 양수죠. 양수는 바로 그냥 둘이 곱할 수 있죠. 안으로 들어갈 거죠.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 합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루트 A 제곱이죠. 그럼 이거는 또 절대값 A로 나오고, 일단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놔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